부동산 매매부라는 장부적을 4매를 써요. 그 장부적을 묻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떤 식물의 씨앗이 하나 있어요. 그거를 같이 묻어요. 부적 묻을 때. 제가 궁금한 게 부동산 매매를 원할 때 예. 비방법이나 뭐 그런 다른 것들이 있는지.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좀 저만의 또 노하우가 그쵸, 있으니까 비밀이죠. 비밀인데, 요즘 뭐 부동산 악법의 시행으로 난리고,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 점포 자리들 이런 경우에 뭐 권리금이 없어져서 무권리금 시대가 도래했고, 또 망해서 나가는 사람, 뭐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힘들어서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요즘 사실 내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좀 모순인데, 안 해주려고 하는 비방 중에 하나가 부동산 비방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스토커를 잘 뛰어요. 그 헤어지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막 싫은데 달라붙고 이런 거를 참 여러 사람을 해줘 봤고 다 좋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뭐 고맙다고 법당에 양주도 사들고 오시고 뭐 이러는데 경기와 관련 없잖아요. 그거는 인연법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스토커 뛰는 거.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 비방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없잖아요. 진짜 그 부동산 악법 시행 이후 맞아요. 더 부동산 시장은 카오스 상태에 빠졌고, 첫째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내가 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째 그거고,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본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. 분명히 저는 눈높이를 낮춰라, 낮춰라, 1억을 갖고 들어갔으면 권리금 5천이나 뭐 3천으로 줄여라. 그래야 이게 매매가 되고 빠질 것이다. 근데 사람들이 부적의 힘만 믿고 현실적인 노력을 안 해요. 자기 들어간 돈다 챙기고 싶어 하고. 그러면 그 원망은 누구한테 올까요? 저한테 오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선결 조건 내지는 전제 조건을 따라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그 비방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비방법은 일단 비공개. 아, 간단하게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부라는 장부적을 4매를 써요. 4매를 동서남북에 할수 있게 그 장부적을 토지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알려주는 위치에 묻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떤 식물의 씨앗이 하나 있어요. 그것까지는 안 알려드릴래요. 그쵸. 그거를 같이 묻어요. 부적 묻을 때. 그건 저 채취에다가 놓고 쓰는 게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출권문 비슷하게 여러 사람의 성씨를 써서 같이 묻는 그게 좀 곁들여서 들어가는데, 더 이상 제가 알려드리면 그쵸. 저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기 신당동 떡볶이집 할머니가 남한테 안 알려주고 돌아가시고 뭐 그런 이야기 그렇죠. 들어보셨죠? 저도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. 예.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하다 느낀 게 선생님 정말 솔직하신 것 같아요. 진짜로. 아니,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손해보고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는데, 부적을 천장만장 몸에 지니고 간다고 그래서 옛날 뭐 학력고사 시절로 얘기할게요. 고대법대 갈 실력은 충분히 나오는데 서울법대는 못 가는 실력, 간들간들한 친구가 있어요. 왔어요. 예를 들자면. 그런데 부적의 힘만 믿고 난 부적 차고 가니까 시험 합격할 거야. 그리고 시험 막판에 공부 안 하면 들어갑니까? 못 들어가죠. 네, 사람, 인간의 노력이 결부돼야 돼요. 하늘과 땅이, 정성이, 인간의 정성과 마음과 하늘의 기운이 돼야 굿도 그렇고 부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. 그것만 믿고 오만방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궁금하면 직접 와보시는 걸로. 그렇죠. 알겠습니다.